나는 2001년 내 인생 20대 초반에 태국으로 처음 배낭여행을 갔다. 영어라고는 헬로 하와이유만 알던 때였다. 젊었으니 용기가 뿜어져 나왔었나 보다. 보라색 헬로 태국이라는 당시 태국 여행의 바이블 한 권을 가지고 무작정 떠났다. 보름의 여행 기간 동안 나에게는 큰 목표 하나가 생겼다. 영어. 나는 영어를 잘해서 꼭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리라. 이렇게 우연한 여행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갔다. 어학연수 1년을 하고 뉴질랜드에 쭉 눌러 살았다. 남들은 1년 어학연수를 하며 네이티브가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해외에 얼마나 살았느냐가 내 영어 실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20년 살면서 느꼈다. 내가 어학연수를 했던 시절, 나 때는 말이야. 그저 그래마인 뉴즈 남색 문법책 하나를 끼고 학원 다녀오면 도서관에 처박혀 단어 외우고 그리고 외국인 만나면 입은 꼭꼭 묶어놓은 자루처럼 열지도 못하고 내 입은 말이야 바빠요 바빠 먹느라 바빠요 살만 드룩드룩 10kg 3개월 만에 찌는 그런 어학연수 시절을 보냈다. 미국 여행을 앞두고 야 나도 가능하겠어? 아이들 등교를 마치고 더럽혀진 주방을 후다닥 치우고 느긋하게 나만의 아점을 먹는 시간 10시 알람을 맞춰놓고 야나두의 앱을 켜기 시작한다. 오늘은 야나두 오늘부터 30일 10분간 영어를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따라란. 자, 오은영 선생님께서 온라인 공부할 때 온라인 수업할 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교복을 입고 하라고 해서 저도 좀 포멀하게 입어봤어요. 우선 스터디 알람 시간을 세팅을 합니다. 10시? 응? 10시. 오케이. 첫 번째 강의인 만큼 재미있게 시작을 해볼게요. 재미있게 첫 번째 강의인 만큼 이게 영어로 뭐죠? 여러분? 계란이요. 그죠? Egg. Egg. 근데 이 똑같은 물체를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An egg. An egg. 왜 우리랑 다르게 대답을 하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뭐죠? 사과. 그죠? Apple. 근데 이걸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Apples. Apples.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왜 같은 물체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대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닥다리 문법은 지겨운데 어떤 후기를 보니 야나두는 스피킹 위주라 문법을 안 한다던데 명사, 부정사, 주어 아 문법 이야기부터 한다 어라 그런데 이건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보면 역사까지 여러분 세고 싶으세요? 너무 많죠? 그냥 우리말과 영어가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본 역사와 생활을 덜먹인다. 오라 이거 그냥 재밌는 역사처럼 들으면 되겠는걸? 언어가 문화다 라고 늘 생각했던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강의다. 오늘의 야나두 맥주와 오코노미야끼와 함께하는 야나두. 아싸 오늘은 대낮에 맥주와 함께 수업을 들어볼까나? 세 번째 강의 일반 동사와 병서문 띵띵띵 영상 보기 가보도록 해요. 네. 기억나세요? 우리 기본 뼈대 잡았어요. 영어의 기본 뼈대. 뭐부터 내뱉죠? 액션. 누가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훈련했던 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구체적인 걸 안에다 다 집어넣어 느긋해요. 근데 영어는 결론부터 내뱉죠. 나는 알아. I know.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뭘 줘 해도 영어로는 I give. I cook. 결론. 영어는요. 이렇게 다 변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번만 변해요. 수업 마치고 나면 발음도 신경 써서 연습해야 한다. 어색하지만 재밌다. 이제 AI 스피킹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시절이니 나도 콩글리시를 접고 혀가 아니라 손발이 오그라드는 발음을 구사해볼까 한다. She thinks. 왜 안 돼? She thinks. 어땠다? You read a newspaper. You read a newspaper.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언제 어디선가 나의 영어가 빛을 발하겠지 그날을 기다리며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
하루하루 꾸준히 해보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처음이 아닐까 싶다. 여행까지 D-Day를 카운트다운 해보면서 오늘도 야나도 앱을 켜본다. 공항에서도 야, 나, 누. 공항에서 드디어 나야 공항에 누를 왔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칠 수 없다. 야, 나도 이제 가는 이모야. 거야, 미국. 아런크? 외런크? 히더스크? 숙소에서도 열심히 진심을 다하는 지우맘이다. 이제 기초 회화를 마스터했다면 실제 영어 회화를 리뷰하도록 하겠다. How much is it? How spicy is it? 드디어 실전의 시간이 왔다. 그동안 여행 가면 아이에게 말하고 시키고 뭐라고 했는지 다시 네가 아이에게 물어볼래? 확인하고 애는 또 얼마나 돈 얼마 내야 되면 귀찮았겠냐고요. 되겠다 뭐. 우리 어린 지우는 또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확인도 한다. Can we just put some ice in here? Do we have to pay for that or? O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s. 그런데 이제는 야, 내가 할게. 내가 앞으로의 여행이 야나도와 함께 얼마나 재밌어질지 기대가 된다. 밥을 먹으면서 빨래를 개면서 야나도와 함께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 야, 너도 할수 있어. Let's do it. 어머님들 용기 내서 함께 해보아요. 화이팅! Good morning. Can I please have two bacon and egg cheese sandwich? Yeah. And two Fairbanks. And two oranges. And one cold brew, please. Yeah. Two bacon, egg, and cheese, two Fairbanks, two orange juice, two cold brew. Perfect. Yeah. Is that complete the order? Yep. What's the name? Sunny. So here to go. So, Here. yeah, have it here. You want cream on the cold brew? Milk on the Oh, no thanks. Black? Just black, yeah. 175. Oh? Sorry? Where can I pay cash? 뭐랬어? 안 돼, 돈? 아줌마 뭐랬어? It's not working. Oh, okay. Approaching first and hold. How do we pay? You don't have to pay if it's not working. Oh, okay. Wow, lucky. Thank you. 자, LA 공항에 다시 왔습니다. YLA. 우리 갈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하이, excuse me. We flying to Dallas first and then going to Incheon, Korea. So Korea still require the you know the COVID test result. So in this case, can I just go all the check-in through from Kyoto or? So what you can do is go to the customer service Okay. desk, and then if they need any other requirements, they'll let you know. Okay, yeah. And they'll check your bag. Oh, okay, great. Thank you.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10시간 28분 잘 가보겠습니다.